안녕하세요. 치아리더 박기량입니다. 보셨죠? 이렇게 졸음운전은 항상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. 그럼 저와 함께 졸음운전을 피하는 다섯 가지 운동을 알아볼까요?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두팔은 옆으로 넓게 손끝은 하늘을 보고 뱅글뱅글 돌려주세요. 뒤로 돌리고 그 다음 앞으로 돌려주세요.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손바닥이 정수리를 감싸듯 가볍게 당겨주세요. 반대편 팔과 어깨가 딸려 올라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.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양팔을 엇갈리듯 펴주세요. 최대한 양팔이 뒤로 넘어갈 때까지 쭉 쭉 스트레칭하듯이 다시 한번 쭉 쭉 쭉 쭉 하나 둘 하나 둘 한쪽 발을 앞으로 허리가 굽지 않게 숙이고 양손을 번갈아 가며 발끝을 터치해 주세요. 반대로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주차해 놓은 차 옆면에 나란히 서서 자동차의 한쪽 팔을 올려 중심을 잡아주세요. 바깥쪽 팔과 다리를 앞뒤로 쭉 뻗어주세요. 엉덩이와 등이 당겨진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나, 둘, 하나, 둘. 어떠세요? 잠이 좀 달아나시나요? 방금 보여드린 다섯 가지 운동은 반드시 안전한 주차장에 주차 후에 하셔야 된다는 사실. 운전의 끝은 항상 큰 사고란 사실 잊지 마세요. 운전하다 졸릴 땐 이 다섯 가지 운동을 꼭 기억하세요. 이상 여러분의 졸음운전 방지 도우미 박기량이었습니다. 안녕. 이 영상은 한국도로공사와 국립교통재활병원이 함께합니다.